광고와 브랜드의 모든 것,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이노렌지. 이노션의 광고 이야기 이노렌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노션 월드와이드 사보 라이프 이즈 오렌지를 만들고 있는 어반북스의 이봄 에디터이고요. 팟캐스트 이노렌즈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을 맞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광고는 2020년 기아 자동차 소렌토 캠페인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 소렌토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이노시안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소렌토 캠페인에서 담당한 역할, 업무에 대해서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작센터의 주유경 CD입니다. 말 그대로 CD 역할을 맡았고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센터 픽셀팀에서 활동 중인 음대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카피를 좀 메인으로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 이성길이라고 하고요. 이번 소렌토 런칭 캠페인에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전반적인 뭐 캠페인 기획 실행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넥스트 캠페인 이 팀의 박현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렌토 캠페인에서 전반적인 디지털 부분과 그리고 IMC 캠페인 관련해서 담당했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인 4세대 소렌토 캠페인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렌토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좀 남성성이 강조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남자의 차, 어떤 남자의 SUV라는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게 한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은 좀 와일드하고 그런 남성적인 성향들이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4세대 소렌토 이번에 나온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젊어졌고 세련됐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체인지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존의 소렌토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부분들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보자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스터디하고 연락 방향들부터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차만의 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아니라 좀 사람들의 라이프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타겟 그리고 어떤 우리의 SUV 유저들의 라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강해서 전체적인 배경과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그냥 좀 사람들의 라이프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캠페인이라고 들었어요. 그 처음 아이디어 과정에서 주 52시간제에 좀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SUV가 이렇게 그 소렌토가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 바뀐 것처럼 사람들의 삶에서 라이프에서는 뭐가 제일 바뀌었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주 52시간 제도 이후 변경되는 그 변경감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SUV가 이제 과거의 오프로드라든지 주말 레저용카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탈피하고 거의 데일리카로 쓰이고 있고 실제로 점유율도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계속 뭔가 광고에서는 그런 거침과 그런 주말에만 할 수 있는 레저 같은 걸 얘기해야 될까 이런 의문들 속에서 평일에서 할 수 있는 레저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여가 생활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렌토라는 브랜드가 사실 브랜드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게 항상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고 항상 이런 좀 아까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남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뭔가 진취성 이런 것들을 컨템포러리하게 뭔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주 52시간 그래서 뭔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뭔가 직장인들의 그런 애프터 식스 라이프라는 그런 퇴근 후 삶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주목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저희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나온 트렌드 리포트에도 주 52시간 제도 중점적으로 다룬 게 있었는데 그 자료가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에 캠페인 타깃으로
그 개인과 가족 모두를 중시하는 이제 밀레니얼 대디라고 잡으셨는데 이 타겟에만 보여지는 좀 독특한 특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모든 브랜드가 아마 다 이 밀레니얼 타겟들, 밀레니얼 세대들을 타겟하고 있을 텐데 그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어느덧 패밀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패밀리가 된 밀레니얼 대디들은 결혼 후에도 강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뭔가 가족에 헌신하고 이런 좀 아빠라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뭔가 자기만의 삶, 개성도 함께 추구하고 새로운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들은 뭔가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자녀에게도 열린 사고로 대하고 되게 쿨하고 멋진 뭔가 요즘 시대의 뭔가 대디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번 캠페인에서 좀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번 런치 캠페인에서 어쨌든 브랜드 소렌토라는 브랜드에 대한 뭔가 3, 40대의 그런 뭔가 인식들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된다 막 이런 얘기들 위험 요소 위험의 그런 신호들을 저희가 좀 봤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너무 남성 아까 말씀 주셨듯이 남성적인 이미지로 좀 뭔가 되어가는 느낌 그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좀 더 당당하고 쿨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없을까 진취적이고 뭐 이런 컨템포러리하게 뭔가 해석될 수 없을까 이런 목적성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캠페인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좀 표현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원래 자동차 공고가 좀 외국인 모델도 많이 나오고 그쵸. 좀 한국스럽지 않은 좀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게 약간 클리셰적인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40대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 모습을 좀 리얼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데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 보면은 어떤 분이 한강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자동차 광고다 이렇게 진짜 진짜인가? 아니 근데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번 캠페인 진행하시면서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돼 있는데 이게 하나는 계절감 때문인데 저희가 3월 이제 2월에 그 사전 계약 광고 프리런치 광고가 나가고 3월 이제 10일 거기 그때 맞춰지다 보니까 그리고 온에어가 봄이다 보니까 촬영은 겨울에 하지만은 나가는 건 봄이다 보니 좀 계절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광고상의 어떤 모델의 모습이나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좀 촬영 데이들이 길었었는데 예를 들면 한강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었는데 한강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겨울에 저희는 1월 말이었었는데 추울 때 거기서 이제 패들보드 타는 장면을 찍을 때 저희보다는 모델분들이 더 고생을 하셨겠죠. 그 추운 날 거기 한강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물에도 빠지고 그래야 되는 장면들이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겨울 그러니까 그 화천 천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천에서 찍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은 이제 한겨울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딸 아이와 아빠의 모습 밀레니얼 대디의 모습을 또 담아야 되는 그런 날씨 때문에 그런 계절감 때문에 좀 고생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프리런칭 TBC에 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시그널과 목소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신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같이 오셨어요. 성대모사 하고 싶다. 성대모사 해주세요.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광고주한테 발표할 때는 살짝 성대모사 해가지고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딱 듣는 순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와 목소리가 아닐까. 바로 배철수 음악 캠프의 오프닝 음악과 우리 DJ 배철수 선생님의 나레이션을 이번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프리런칭뿐 아니라 런칭 캠페인까지 쭉 이 캠페인의 핵심 테마로 좀 활용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배철수 음악 캠프가 30주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약간 배철수 씨를 나레이션에 기용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넥스트 캠페인 팀 현아님하고 저희 기획팀 쪽에서 먼저 역으로 주 52시간 제도를 좀 테마로 한 광고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역으로 제안 주셨거든요.
근데 제안 듣는 중에 갑자기 배철수 음악 캠프가 딱 불이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들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듣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자차 출근을 안 해서 평일은 못 듣고 주말에 일부러 6시 시간에 맞춰서 차를 운전을 하려고 좀 스케줄을 항상 맞춰요. 제가 좀 팬이라서. 근데 이렇게 좀 정신 그런 자차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6시에 이제 딱 퇴근을 하면서 차의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아마 오후 6시에 항상 흘러나오는 그 노래와 음악이 나올 거잖아요. 네. 목소리가. 그럼 이 노래와 목소리 자체가 마치 기상나팔처럼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야. 라는 그런 시그널처럼 들리면 어떨까. 그럼 재밌겠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다 같이 디벨롭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캠페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더 이야기하자면 작년부터 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실제 주 52시간제 이후에도 좀 이노시안 분들에게도 좀 변화가 생겼나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직 좀 저도 뭐 연차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 저도 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생각을 아이디어들을 짰는데 근데 저희의 이런 더딘 이런 변화에 비해서 굉장히 다들 다른 친구들은 보면은 약간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구나. 사실 오히려 역으로 내가 쟤네 따라서 나도 바뀔 수도 있을까? 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각자 파트에서 좀 어려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우셨는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되게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제작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도 프로젝트 중에서도 정말 제작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제작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계속 뭔가 아마 매체도 다양해지고 뭐 소비자들의 그런 채널도 다양해지고 해서인지 몰라도 그래서 아직도 출고해야 될 게 많이 남아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쪼고 있어. 이 녹음 때문에 제가 이 녹음 끝나고 아마 회의를 하셔야죠. 그 명절 내내 촬영하신 것도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맞죠. 이번에 추석 아니 설날 때 네. 설날 당일 빼고 다 한 4-5일 국내 촬영을 하셨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설날에도 차라리 졌으면 아니 그 일을 했으면 명절에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음번에 만약에 추석에 하면 추석 당일까지 의미도 바뀌어야죠. 이게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이 언제부터 기획부터 이제 제작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거의 기획부터 생각하면 작년 한 8-9월부터였으니까 작년 여름부터 네, 그때부터 같이 차 나올 때부터 이제 연구소도 같이 제작분들이랑도 가고 그래서 기획 전략 방향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또 크리에이티브 제작 방향 고민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거의 한 작년 8-9월부터 해서 진짜 한 반년 넘게 거의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번 캠페인의 경우 좀 TBC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선보인다고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가 그 TBC와 연관되는 어떤 캠페인으로서 애프터 식스 패스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애프터 식스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저희가 이 애프터 식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캠페인으로 소렌토 시승카랑 그 프립이라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활용 가능한 패스를 같이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런칭 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단순히 광고를 보고 듣는 거에서 넘어서 실질적으로 경험까지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캠페인의 실질적 의미 같은 것도 더 강력하고 또 경험하신 분도 브랜드와 본딩도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좀 확산이 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캠페인을 더 붐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저희 증강현실 AI 앱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소렌토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뭐 5G 도입으로 뭔가 증강현실 기술이 많이 좀 보편화된 것 같아서 신형 소렌토를 되게 생경하고 실감나게 뭔가 AR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고 그 만드는데 되게 좀 저희가 처음 하는 시도 그 프로젝트다 보니까 앱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AR 기술도 뭔가 모르던 상태에서 만든다 보니까 뭐 되게 고생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잘 나오고 있어서 아마 런칭 때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있는 그 이슈에 굉장히 이것도 민감한 얘기긴 한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앱이 아닐까라고. 성길님이 아이디어 내시지 않았나요? 같이 낸 거죠. 그 보통 자동차 캠페인이라고 하면 좀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다른 캠페인과는 달리 자동차 캠페인에서만 보여지는 좀 독특한 특징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유경 CD님이 예전에 뭐 기아 자동차 스토닉이나 모닝 이런 캠페인들도 진행하셨었잖아요.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거 자체도 조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동차 광고가 아까도 뭐 댓글도 한강에서 찍은 최초의 광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냥 마냥 달리면서 멋있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들은 좀 많이 지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어떤 뭐 그 프로젝트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조화나 생각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 광고주도 그렇고 대행사도 그렇다는 얘기인데 바뀌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처음 저희 소렌토 방향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라이프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이제 뭐 차 광고다 보니까 신차다 보니까 차를 어떻게 좀 멋지게 등장시켜 주느냐 그 부분과 그 어떤 라이프의 밸런스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 광고도 아까 뭐 근데 픽셀단도 얘기를 했었었지만은 최대한 좀 라이브하게 보여줄 리얼하고 라이브한 느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멋있게만 보이고 멋있는 길 정말 뭐 일반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달리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이나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자동차의 이야기나 에피소드나 혹은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되게 그런 게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좀 바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각각의 방향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좀 최근 눈에 띄는 자동차 광고의 트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방금 얘기 드렸던 거랑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오히려 각 자동차도 굉장히 좀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기본 뭐 경차부터 뭐 세단부터 그다음에 뭐 SUV, 세단까지 그 대형차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각 급마다의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급에 맞춰가지고 그런 타겟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내에서 조금 더 뭐 생활 속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느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멀어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그 중형 SUV 쪽에서 조금 급이 있는 그런 SUV이긴 하지만은 뭐 그전 광고들도 조금 그래 왔었고요. 요즘에 그 전에 뭐 우리 브랜드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그런데 좀 더 그런 타겟 쪽으로 들어와서 공감으로 이야기하는 쪽들이 많아졌다. 얘기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이번 라이프 이즈 오렌지 보모 키워드가 세대 융합인데요. 그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해서 좀 세대 간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런 현상이 좀 실제 광고 제작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너무 질문이 너무 어려워. 그냥 내가 생각할 동안 별 없는 말로. 광고 대행사에서 뭐 제작팀만이 아니라 기획팀도 그렇고 내팀도 그렇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그냥 세대 융합스러운 일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주 업무가 같이 아이디어 내놓고 생각을 같이 나누는 자리인데 다 다른 나이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던진 거를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뒤섞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특관화가 된 감히 특관화가 되는 그렇다 보니까 뭐 요즘 세대융합이 트렌드였어?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의 변화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일 자체, 하는 일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융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냥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기존의 어떻게부터 시작되는 근극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 세대는 이래, 이 세대는 이래라고 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그런 경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뭐 융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 젊은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뭐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30대 혹은 후반 혹은 40대 초반 그런 대디 밀레니얼 대디겠죠. 우리 쪽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뭐 자신의 20대 때 혹은 그런 세대의 생각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다양해지고 그런 바운더리 뭐 경계들이 넓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엔 되게 나이 막 세대 이렇게 좀 데모그래픽적으로 뭔가 나뉘었으면 지금은 뭔가 취향, 뭔가 감성, 뭔가 감정 뭐 이런 사이코그래픽적으로 뭔가 나뉘는 게 바로 세대. 사이코그래픽이 뭐야? 몰라요. 어려운 난. 약간 안 듣고 있었거든요. 사이코랑 그런가 약간 온 사람의 오늘, 그런 심리적인 뭐 그런 걸로 데모그래픽 네. 아니라 사이코그래픽. 네.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실제로 디지털에서도 미디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뭐 3544, 2534 이런 식으로 나이로 많이 끊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외에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로 더 분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무슨 젠더리스나 에이지리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듯이 그런 경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좀 답변 준비 안 할 걸 그랬나 답변 준비 안 할 걸 그랬나 뭐야 다 잘하네 무슨 얘긴가 했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캠페인 론칭을 이제 앞두고 계신데 좀 앞으로 소렌토 캠페인의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프리런칭 광고가 이제 애프터 식스 라이프 그런 비긴즈 이런 애프터 식스 라이프의 시작을 알렸다면 런칭 이제 광고에서는 3월 10일부터 이제 런칭 광고가 나가는데 그 런칭 광고에서는 소렌토가 되게 이 애프터 식스 라이프를 즐기기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뭔가 그런 좋은 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데 좀 상품성을 전달하는데 좀 중점을 두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좀 경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특별한 고객 시승 경험 같은 애프터 식스 라이프 패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AR 이런 생경한 방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이번 소렌토 캠페인 참여를 통해서 좀 얻게 된 점과 느낀 소감에 대해서 이제 각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노션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처음으로 FMC 모델을 진행하게 되면서 아 FMC란 이런 거구나 차가 런칭될 때 이렇게 많은 과정들과 그리고 준비할 것들이 생겨나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고 제가 얻은 거는 아무래도 애프터 식스 워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야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거. 뭐 요번에는 뭐 다른 캠페인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요번에 조금 특히 각 부서 각 팀에서 되게 잘 으쌰으쌰하면서 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들
이번 캠페인에 애정 갖고서 그렇게 한 느낌이 있었고, 물론 그리고 저는 주신님의 도움에 저희 다 같이 올라타서 아이고, 제가 할 말을 많은 것을 배우며 덕분에 아닌데 진짜로 엄청 많이 배웠고요. 좀 그냥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몰랐던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쪽 제작 쪽에서 일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뭐 PT 안 되고 이럴 때보다 처음에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결과물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럴 때 되게 저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처음에 다 같이 생각했던 그 골격이 거의 그대로 남은, 어떻게 보면 광고주도 중간에 변심을 안 하고 끝까지 좀 믿어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좋더라고요. TV 틀어놓고 광고 언제 나오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광고를 막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저도 막 광고들 제가 참여했던 광고들을 보면 막 제가 광고를 보고 싶다거나 그 라이플에 살고 싶다거나 막 그런 생각까지는 들었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프리런칭 광고를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되게 진짜 저 애프터식스 라이프 나도 진짜 즐기고 싶다,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페인 끝나면 꼭 주 52시간을 꼭 즐기고 싶다. 내가 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면서 애프터식스 라이프를 즐기지 않는 건 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꼭 즐기겠습니다. 다 들으시죠 팀장님도 해서. 네. 저는 그냥 항상 그렇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다들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냥 다들 고맙고 그랬네요.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소렌토 캠페인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양해 부탁드리며 이노렌즈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광고 이야기와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